여러분, 저 유튜브 라이브 시작했으니까 동네방네 소문 내주세요. 저 시작했습니다. 아, 뭐 필터? 필터 이상할 것 같은데. 그냥 기본으로. 맞아요. 오늘은 뭐냐면요, 키스 인더 레인 제작기예요. 뭐 제작기라 할게 없어요. 그냥 어떻게. 근데 이게 옛날 가사 버전이 있나? 그걸 정말 가사 버전 있는지 봐야겠다. 하여튼 가사들, 옛날 가사들 여기서 봐야겠다. 눈이 좀 빨간 것 같아. 어? 그래요? 왜 그러지? 여기 어디냐면요, 제 조촐한 작업실입니다. 꼭 슬쩍 뭐 이렇게 요런 느낌이에요. 제 작업실이고요. 별거 없어요. 잠깐만요, 제가 이거 찾아야 되거든요. 예전에 쓴 가사들. 근데 가사는 처음에 이대로, 처음 버전이 그냥 지금 그대로네요. 모르겠어요. 버전이랄 게 없어요. 그 자리에서. 하여튼 연습 공간 여기 뭐 없어요.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여기 뒤에는, 기다려주세요. 카메라 이렇게는. 프링글스 그냥 이렇게 돼 있어요. 깔끔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도 이거 한다고 다 밑에 쑤셔뒀어요. 그렇게 깔끔한 스타일이 아닙니다. 왜냐면 제가 보기엔 4월에 활동 시작하면서 여기 잘안 들어와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들어와서 어휴 더러워라 이러면서. 오늘 제작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작기는 버전이 많이 없어요. 처음에 저희 함께하는 전다운 비님께서 MR을 그냥 하나를 만들어서 보내주신 거예요. 이 트랙인데 저도 오랜만에 들어서. 여러분이 듣는 그거 그대로. 이거는 사실 이 곡은 제가 솔로 앨범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작년에. 물론 뭐 상황 여러 가지 이유로 못했지만, 그때 좀 생각했던 앨범이 이런 잔잔하고 편한 음악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했고, 이제 전다운피님께 이런 음악을 하고 싶다 이러면서 엄청 오래 얘기를 했어요. 이 트랙을 보내주신 거예요. 되게 반복되는 이. 그래서 너무 좋다 해서 이제 피디님 방에 놀러 가서, 아 그때가 위일락표 하고 있을 때였을 것 같아요. 끝나고 위일락표 하고 있을 때인가, 너무 목도 나가고 막좀 피곤한 상태. 근데 막 음악은 만들고 싶고, 그래서 피디님 방을 이렇게 놀러 가서 가이드를 한번 스캐보자 그래서 첫 번째 가이드하는 게 아마 여기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저도 이게 이런 음치가 다 있나 하는 수준으로 그냥 하고, 목이 너무 쉬어서 거기다가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영어. 여러분, 외국 미부들이 있다면 웃지 말아주세요. 그냥 아무 영어라고 하기도 뭐예요. 아무 말이나 이렇게 막 막 틀려서 막 이렇게
근데 갑자기 Kiss in the Rain이라는 말이 막 입 밖으로 나온 거예요. Smoke in the Rain. 두 번째는 Smoke in the Rain이었어요. 왠지 모르요. 막 뱀맨. 여기가 약간 그 마지막 부분 지금의 뭐 이렇게 하여튼 뭐 이런 이게 첫 번째 그냥 눈 감고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래서 느낌이 너무 좋은데? 뭔가 키스 인 더 레인이라는 주제가 딱 떠오른 거죠. 그래서 이제 막 주제가 이제 할 말이 제가 생각이 난 거예요. 아, 우리는 뭔가 힘든 비가 오는 순간들이 언제나 찾아오지만 그 불행하다고 느끼지 말고 그 비 속에서 내가 행복하면 행복한 거니까 뭐 그런 주제로 곡을 써봐야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아직 가사는 안 썼어요. 그런 단어들을 막 메모장에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풀어나가지? 하고 또 이렇게 시간이 지나왔는데 이제 앨범 일이 안 되고 이게 여름에 온 건가? 파일 잠시만 파일 번호를 한번 파일 날짜 막 이런 거 보구나? 속성 나는 9월쯤 그걸 만들었네요. 가이드를 했나 봐. 하여튼 저 모르겠어요. 이거 처음 해봐가지고 제작 저는 미디를 못 다뤄요. 이 컴퓨터도 잘 못 다루고 여기에서 하는 이 컴퓨터로 하는 거는 그냥 이렇게 음악 틀고 가사 쓰고 가끔 검색해보고 요 정도. 두 번째 가이드 있을까요? 두 번째 가이드 이건 좀 어떤 가인지 모르겠는데 저도 오늘 사실 처음 들어요. 옛날 버전 이게 좀 멜로디가 좀 바뀐 것 같아요. 이때부터는 두 번째 가이드 지금의 멜로디가 비슷하죠? And no one to stay. Turn it into the time. The fire. The no one to stay. And no one to change. I'm gonna go away. Yeah, I can't wait to stay. 잊어주시고 다른 곡을 들었네요. 아 멘탈 나갈 것 같아. 솔로 나오냐고요? 솔로 안 나와요. 솔로 계획 없어요. 당분간. 그럼 나중에 아주 나중에 나올 수. 그럼요. 아주 나중에는 제가 하고 싶은 음악이나 스타일이 뭔가 생기고 뭔가 들려주고 싶은 음악이 있다면 나올 수도 있죠.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네요. 혼자 하고 싶은 건 없어요. 진짜 동주 오빠랑 닮았다. 오케이 한 번만 봐준다. 동명이는 곡 쓸 때 멜로디부터 해 가사부터 해. 이번에는 멜로디부터 해서 가사를 붙인 경우고 보통은 가사를 먼저 쓰는 편. 하고 싶은 주제가 있어야 음악을 쓰는 것 같아요. 노래를. 그리고 단순히 뭔가 키스 인 더 레인이라고 했을 때 빗속에서 약간
사랑 노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좀 그래서 너무 제가 하고 싶은 내용은 사랑에 대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것도 그냥 듣는 이의 자유다. 그것도 느끼는 것만 다 것마다 다른 거니까. 근데 사실 이 노래는 제가 만든 노래나 원희 노래 중에 가장 많이 듣는 거예요, 평소에. 그래서 이 정도면 내가 이런 노래를 듣고 싶어 했나 보다. 비하인드를 말하자면 멤버들이랑 이걸 이제 만들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번 앨범에 늘까 말까 늘까 말까를 막 했었어요. 원래 다른 제가 쓴 후보곡들도 있었고. 근데 이런 음악을 원희가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제 앨범에 내니까 감사하게도 위부들이 또 좋아해 주고 멤버들이 또 너무 좋아해 주고 뭔가 매력적인 곡이라고 생각해서 또 이런 음악도 보니까 잘 어울리구나 라고 또 배웠어요. 언젠간 R&B 노래를 해볼 생각 있나요? 제가 잘하면 좋은데 R&B는 또 다른 느낌이어서 잘한다면? 할 수 있다면 해보고 싶어요. 원이 입덕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떤 것들을 관심 있게 보면 좋을까? 솔직히 과거의 뭔가 영상들이나 무대들은 뭔가 시간 날 때 보면 되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기 좋아요. 노력한다기보다는 그냥 딱 올해가 10년 됐거든요, 멤버들이랑. 음악을 시작하고 제가 한 지 이 회사 있는 지 이제 7년이 넘었고, 물론 아직 너무 오래고 갈 길이 너무 많지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뭐 안주할 솔직히 지금 상황이나 실력도 아니고 그냥 앞으로 내가 할 게 너무 많다는 거에 설레요. 내가 좀 더 연습할 것들이 이렇게 많다고? 너무 행복해요. 그럼 앞으로 난 더 잘할 수 있겠다라는 럭키한 또 생각도 들고, 다음에 제가 앞으로 쓸 음악들도 궁금해지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재밌어요. 원희로서 뭔가를 할 때 재밌어요. 멤버들이 만들어준,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랑 곡 작업할 때도 물론 너무 잘 맞지만 멤버들이 이렇게 딱 곡을 만들어서 녹음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세월이 있어서 그런지 여긴 너가 불러야 돼, 이건 그냥 너가 할 수, 너가 불러놓으면 너가 불러야 돼 하고 만들어 놓으니까 멤버들이 너무 잘 맞아요 저한테. 추억의 소극장도 너무 나랑 잘 맞는다 라는 게 딱 느껴졌고 좀 신기한 것 같아요. 가족 맞죠? 가족. 장기 근무 직장 동료. 최고의 파트너. 여러분 이런 직장 동료들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 이런 가족 같은 공감? 많은 것을 공유할 수 있는 또 직장 동료들이 어디 있습니까? 부럽죠? 와, 징글징글 10년. 진짜 언제. 오늘 스케줄 갔다가 이렇게 지나오는데 옛날에 용훈이 형 자취하던 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이 나는 거예요. 갑자기 이게 확 났어. 그때 나비꽃을 찾다였나? 필링쿠션은 그걸 녹음하기 전에 막 형 거기 자취방 가서 막 연습했던 기억이 나가지고 소름 돋았어요. 18살이 피아노를 배우기에는 너무 늦은 걸까요? 아니요, 저도 중3, 사실 중3 때까지도 피아노 거의 외워치고 막 몰랐고 고1 때부터 제대로 배웠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왜는 저요? 하나도 안 늦었죠. 20살부터 해도 안 늦어요. 이거 버전 3를 이제 들려드려 볼게요. 무섭네요. 어떻게 해놨을지. 이제 좀 가사가 붙었을 거예요. 어렵듯이 속삭였던 이야기 어두운 하늘.
가사가 다르세요? 전체적으로 옷이 다 셔 있어요. 호재로죠 여기는? 1절 반복 붙여놓긴 했지만 기우기 자리. 이건 이제 2절은 제가 녹음을 못해서 전담비님 목소리예요. 이제 쓰고 와 이거는 완성이다 이 정도면. 아 제가 이거 그리고 원래는 코코드 부아빠 영현이 형이 또 가이드 해주신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때 작업이 왜 이렇게 힘들었냐면 이번 앨범 준비할 때부터는 시간이 있었지만 그 전에 이 곡을 만들 때는 제가 막 일찍 나와서 막 뮤지컬 연습 막 하고 막 완전 오면 또 새벽에 막 몇 시간 자고 나가고 막 이러니까 가이드를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대신 해주시고 이렇게 흥얼흥얼 막 이러면서 만들었어요. 고생해서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려웠어요. 가사 작품 마디마디 한마디 그래서 뒤에는 4개 반복 그리고 중간에만 이게 코드 순서만 바뀌는 정도지 코드 4개만 알면 연주할 수 있거든요. 그냥 이렇게 쳐도 돼요. 초심자 위부들 맨날 물어보시잖아요. 어떤 곡 연습해볼까? 이러면 이걸로 한번 연습해보세요. 정답은 없어요. 본인이 그 코드 안에서 치고 싶은 음을 치면 거의 잘 봐갖고. 아! 네, 이상입니다. 이상이에요. 할 게 없어요. 이게 끝이에요. 한번 보내줘야겠다. 이렇게 PPT를 만들었었어요. 이거 여러분 소품 불타는 꽃 요 아시죠? 자켓. 원래는 이런 걸 하고 싶었는데 이거는 아웃. 하여튼 이렇게도 했었네요. 다음 앨범도 건강한 싸움이라고 해야 될까요? 건강하게 또 회사에 어필해보고 저도 공부해보고 이러면서 앨범을 만들어 가다 보면 또 그런 걸 미부들이 또 좋아해 주시지 않을까. 콘서트 또 없나요? 패브릿도 좋지만 단콘. 아 뭐 계속 얘기는 오가고 있습니다.
좋은 토요일 밤 되시고 저녁 되시고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안녕. 근데 이거 어떻게 끄는 거야? 와 진짜 못 살겠다. 이거 X 누르면 되는 건가?